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뇌공조에서 신하루 역할을 맡은 정영화입니다. 아주 특별한 뇌를 가진 역할이고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젊은 뇌 과학자입니다. 두뇌공조 곧 방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뇌공조에서 금명세 역할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타적인, 전형적인 그냥 뭐 착한 뇌를 가진 형사입니다. 네. 잠깐만. 안 맞는 건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수가 많이 빼주세요. 수가 많이 빼주세요. 많이 빼주세요. 깜짝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인 것 같은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2023년 첫 그 KBS 미니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오랜만에 하는 코믹한 역할이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두뇌공조에서 설소정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터 촬영 하고 있어요. 설소정! 네.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장이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얼굴도 벌개지고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안 이쁘게 나올 수. 하면 너무 안 되겠다 싶어요.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싶어요. 네네. 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잘 끊어. 저희 드라마 두뇌공조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재밌는 거 금방 갑니다. 얍! 안녕하세요. 모란 역할을 맡은 배우 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상이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게 찍었어요. 네. 새해 KBS 드라마 두뇌공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예, 그 정도? 오케이. 호스타일은 박사룩입니다, 박사룩. 댄디한 박사룩. 저희가 잡아도 표정을 어떻게 들어? 잠깐만.